오래된 것도 아니야. 불과 5년 전 일이란 맞습니다. 말이야. 불과 5년 전에 그렇게 했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행보라고 하면서 가덕도를 갔더니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탄핵 얘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꺼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죠. 2016년 4.13 총선이었어요. 네네. 2016년 4년, 5년 전이죠. 맞습니다. 한 달도 안 남기, 한 달쯤 남긴 거지. 3월 11일 거예요, 아마. 네네. 3월 11일 날, 당시 이제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구를 방문했어요. 네.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하는 곳에 이제 찾아간 거죠. 네.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대구에 출마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한 친박계 후보들 네. 지역구를 이제 다 돌아다녔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때 이제 아예 대놓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한지 그냥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죠. 그렇죠. 김무성만 옥새 들고 도망가고 막 나를 그 직후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었죠. 그렇죠. 선거 직전에 친박계 의원들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대놓고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주호영 씨가 그럼 모를 리가 있어요. 자기가 그 친박인데 특히 그 친박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 대구잖아요. 예, 그 지역구가. 대구 그 지역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를 리가 없죠. 그건 이건 머리가 나빠서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뻔뻔해서 그런 걸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데 문제는 언론이 그걸 그대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요.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어느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하려면 그런 발언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둥 나를 봐서 공항을 만들라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하든가 해달라고 하든 간에 간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그런 발언을 해요. 이건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로 한 다음에 그건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의견도 듣고 또 주변 민심도 듣기 위해서 가는 것 자체가 물론 모든 정치에서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걸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들의 행보를 생각을 했어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뻔뻔한 국민의 힘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과거 했던 것들을 결국 자기네 발등 오래된 것도 아니야. 불과 5년 전 일이란 맞습니다. 말이야. 불과 5년 전에 그렇게 했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네. 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는요. 한국판 뉴딜 행보라고 하면서 선거와는 무관하지만 지도 이게 좀 빠져나간 구멍을 했어요. 누가 봐도 도를 넘는 선거 개입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도를 넘는 선거 개입은 박근혜가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가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열린우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예.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네. 그 발언으로 탄핵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당했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발언을 했던 심한 일을 했던 박근혜 씨는 그건 탄핵 사유가 아니었단 말이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대구로 갔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탄핵 사유니 탄핵에 관한 얘기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죠. 언론이 네. 진짜 큰 문제네요. 이런 그렇죠? 거를 참 받아쓰는 것도. 오히려 언론이 것도. 이런 발언을 할 때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 돼. 주호영 5년 전 일 벌써 잊었나. 그렇죠. 자기네들 팩트체크하고. 정신이 있다면 5년 전 일 벌써 잊었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지. 그죠? 이 뭐 사상 초유의 선거 개입 이렇게 따옴표 쓰고 딱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으면 노골적 문재인 노골적 선거 개입 가덕도 방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렇게 뭐 타이틀을 달아두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